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핫케이크 색깔 예쁘게 내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밀가루 종이컵 한 컵이고요. 이 종이컵 한 컵이면 핫케이크 큰 건 아니더라도 작은 거 두 개는 나옵니다. 콜라병 뚜껑에 베이킹 파우더가 딱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밀가루 채를 치면 좋겠지만 밀가루 채 치면 번거롭잖아요. 그러면 자 거품기로 저어주면 밀가루 채친 거와 같은 효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계란 한 개거든요. 제가 미리 깨고 손을 씻고 왔거든요. 자 계란 한 개 넣고요. 올리고당입니다. 올리고당을 소주잔 하나로 넣을게요. 이거 올리브유거든요. 자 올리브유도 한 컵 넣겠습니다. 소주잔입니다. 나머지 농도는 이거 우유로 하거든요. 소주잔 한 컵 부어넣고요. 농도가 이 정도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핫케이크는 조금 진짜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기름을 두르시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 후라이팬을 전날 쓰고 물로 씻어놓은 후라이팬이라면 기름을 한번 둘러야 되지만 씻었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기름 두르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기름을 정말 조금만 둘렀죠. 이렇게 딱 해놔야 됩니다. 이렇게 해놔야지 이게 안 눌러붙고 잘 구워지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 기름을 완벽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도 없게. 기름이 하나도 없죠. 이렇게 하나도 없어야지 핫케이크 색깔이 잘 나요. 자, 핫케이크 한번 구워볼게요. 이 후라이팬과 이 물가루 반죽이 완전히 붙어 있어야지만 색깔이 나요. 빵과 후라이팬 사이에 기름이 있으면은 이게 색깔이 안 나요. 자, 반죽에 반만 부어보겠습니다. 이제 약간 기포가 올려오려고 하죠. 이럴 때 한번 봐야 돼요. 색깔이 밑에 잘 나고 있는지 잘 안 나고 있는지 살짝만 들어보면 됩니다. 살짝 들어봤는데 아주 연한 갈색이었거든요. 조금만 몇 초만 더 놔둬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가 뒤집어 볼게요. 색깔 잘 났죠? 이게 후라이팬에 불이 너무 높으면 안 되거든요. 너무 높으면 얘가 타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봤을 때 위에서 살짝 봤을 때 따뜻해야 돼요. 뜨거우면 안 돼요. 드러낼게요. 뒤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는 다 원래 핫케이크는 요 앞면만 깨끗하게 구워지고 뒤에는 뒤까지 깨끗하게 구워지려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거든요. 자 그럼 또 하나 해볼게요. 이게 깨끗할 때는 닦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기름도 안 두르고 아무것도 안 두릅니다. 그냥 이렇게 또 한 개 더. 자 이제 한번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아주 가는 꼬지 같은 걸로요. 살짝만 들어보면 돼요. 아 지금 뒤집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 정도면 색깔이 잘 났죠? 이렇게 눌러보면은 탄력 있게 올라오면 익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지금 탄력 이게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에 아직 밀가루가 안쪽에 아직 밀가루가 반죽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조금 더 익으면 이게 탄력 있게 올라올 겁니다. 궁금하면 살짝 한번 찔러보세요. 이렇게 밀가루가 묻어 나오나 안 묻어 나오나. 근데 지금 밀가루가 묻어 나오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한번 더 찔러볼까요? 아 밀가루가 묻어 나지 않네요. 그러면 다 익은 거예요. 자 그러면 뒤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이제 드러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판되는 핫케이크 가루로 한번 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종이컵 한 컵 넣어요. 한 컵이죠. 자, 계란 한 개 넣어요. 여기에는 자, 우유를 소주잔으로 하나 넣습니다.
너무 많이 가득 채우지 말고 한 잔 넣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저어줍니다. 예열될 때까지 좀 기다려요. 손이 이렇게 좀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핫케이크 굽었던 그 프라이팬이잖아요. 이런 밀가루 건더기 같은 거 있는 것만 꺼내시면 돼요. 자, 이제 넣어볼게요. 시판 되는 핫케이크 가루도 색깔을 굉장히 잘 나거든요. 빨리 나니까 옆에서 있으면서 잘 지켜보셔야 돼요. 둥근 모양이 안 되면 살짝 밀어서 완전 동그랗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모양은 여기서 잡으시면 돼요. 퍼져나가는 거는 저절로 퍼져나가요. 이게 시간이 되면은. 이 핫케이크 색깔 잘 내려면은요, 우선 온도가 적당하게 잘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후라이팬에 기름기나 뭐 물기 아무것도 없이 깨끗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포크는 자꾸 자주 뒤집으면 안 돼요. 한 번에 색깔을 내고 한 번에 뒤집어야 됩니다. 색깔이 완전히 난 다음에 뒤집는데요. 기포가 어느 정도 올라올 때 뒤집는데요. 어떨 때는 이 후라이팬의 온도가 높을 때는 기포가 올라오기도 전에 밑에 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는 항상 적당하게 따뜻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밑이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살짝 들어서 위를 보면 됩니다. 색깔이 잘났다 싶으면 뒤집으면 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익어야지 가능해요.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께서 양면, 이게 원래 핫케이크 보통 이런 식으로 구우면 한쪽 면은 색깔이 예쁜데 한쪽 면은 이렇거든요. 여기가 밀가루가 많은 익어서 뒤집어지기 때문에 후라이팬에 반죽이 이렇게 압착이 안 돼서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만약에 여기를 양면 다 나는 예쁜 색깔 내고 싶다면 이렇게 뒤집기 전에요. 위에다가 밀가루를 새로 이렇게 올려줘야 돼요. 이렇게 밀가루를 좀 더 올려준 다음에 뒤집으면 양쪽 다 예쁜 색이 나오죠. 밀가루가 양쪽에서 압착이 돼서 반죽이 후라이팬에 눌려서 이제 색깔이 예쁘게 나오겠죠. 양면에다가 밀가루를 예쁘게 색깔 내려고 밀가루 반죽을 더 넣고 하면 이게 두꺼워지잖아요. 그러면 가운데가 익히기가 조금 힘든 건 있거든요. 이럴 때는 뒤에로 보여드릴게요. 자, 색깔은 예쁘게 났죠. 근데 안쪽에 밀가루 반죽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프라이팬 뚜껑을 살짝 덮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이미 색은 다 났으니까 조금만 더 익혀주는 거죠. 잠시 뚜껑을 덮었다가 열면은 이제 안쪽까지 열이 전해져서 다 익었고요. 뒤집어서 색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양쪽이 색깔이 예쁘게 났죠. 그러면 이제 불을 끄면 되고요. 가장 색깔이 예쁘게 마음에 들게 난 거를 가장 위쪽에다 얹으시면 되죠. 이게 마음에 들면 위에 얹고 아니면 이걸 마음에 드는 쪽을 위에 얹으시면 되고요. 저는 이걸 얹겠습니다. 자, 버터죠. 버터는 넣으면 금방 녹기 때문에 이제 빨리 넣고요. 만약에 여기 슈가 파우더를 뿌리고 싶으시죠? 자, 이게 슈가 파우더거든요. 이거는 어느 집에나 하나 있을 만한 그 녹차 걸름 망에 넣어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설탕 시럽 끓이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불을 조금, 냄비를 조금 살짝 좀 아까 팬처럼 좀 달궈줬고요. 자, 여기다가 설탕을 넣는데요. 황설탕을 넣으셔도 되고 흰설탕을 넣으셔도 되고 어느 것을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한 4스푼 할까요? 자, 4스푼 하겠습니다. 자, 설탕을 이렇게 살살 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살살 펴놨죠. 자, 물기 없어요. 자, 이걸 불을 아주 낮춰진 상태예요. 그리고는 손대지 마시고 저절로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설탕이 서서히 녹아 들어가고 있죠. 불이 아주 낮아야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불이 조금이라도 세면은 이게 타요. 자, 이 시점에서 제가 불 끄겠습니다. 설탕이 녹기 시작하면 조금 녹았다 싶으면 바로 이렇게 물을 붓고 끓이시면 됩니다. 물은 조금, 자, 종이컵 한 컵을 부으셔도 돼요. 물은 어느 정도 넣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원하는 농도만큼 졸여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 밑에 설탕 덩어리가 지금 굳어 있잖아요.
이것도 숟가락으로 이렇게 손대면 안 돼요. 넣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끓이기만 하면은 이 설탕 덩어리, 이 지금 덩어리거든요. 녹아내리거든요. 그러면 불을 아주 낮춰놓고, 자, 불을 좀 많이 낮춰놓고 이 설탕 덩어리가 다 녹을 때까지 졸이면 되고요. 이 농도는 이제 이렇게 보시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졸여주면 됩니다. 아, 밑에 빨아져 있던 설탕 덩어리가 이제 다 녹았거든요. 그러면은 불을 조금 세게 해서 내가 원하는 농도만큼 빨리 줄여주는 만큼, 자, 원하는 농도만, 이게 아직은 좀 묽은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줄여줄게요. 설탕 시럽을 끓이는 동안 버터가 많이 녹았죠. 자, 이렇게 상어 이모의 핫케이크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어 이모였습니다.